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지역 예선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남부지역 예선전 남자부 4강 두 번째 경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4강 두 번째 경기 광주교육대학교 리베로와 그리고 경남대학교 한마 두 팀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들이 상당히 재밌었고 뜨거웠고 이번 경기도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광주교대가 조금 전에 결승에 올라갔던 백구회를 예선전에서 이겼어요. 자, 강한 팀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예선 성적을 잘 몰라서 그렇군요. 네. 네. 자, 경남대 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인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진표 보시는 것처럼 호구가 지고 말았고요. 백구회가 결승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리베로와 한마 두 팀의 맞대결에서 승리팀이 당연히 결승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클럽 챔피언십 2019 파이널에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두 팀의 4강 두 번째 경기인데 앞선 남자부 경기 상당히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남 과기대와 경상대 정말 치열했고 마지막까지 양쪽 팀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에 집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앞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가 끝난 선수들은 휴식도 취하고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이 경기하는 모습도 보면서 휴식을 또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시상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또 기다려주면서 함께 호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우들이 또 찾아와서 친구들을 또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열정 그리고 열기들이 가득한 이곳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냉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기장 자체가 시원한데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그 열기들이 저희 중계소까지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 애쓰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 팀 소개를 좀 해드리죠. 경남대학교 한마 매경기 배구다운 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상당한 자신감. 배구 아니면 지금 배구 만 잘하면 되는데 배구다운 배구를 보여주겠다는 말 기대해 볼만 해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동아리 속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지만 이제 강자만 남아 있기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우리 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결승 진출한 대구교대 대구교대 선수들인데요. 지금 대구교대 감독이죠. 네, 한 명 몰아주기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상당히 부끄러워하네요. 네. 우리 활기차고 예쁜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부끄러워하는 모습. 자, 같이 호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뻐요. 네. 네. 자, 축제장입니다. 클럽 챔피언십 우리 학생들의 무대입니다. 자, 반면에 광주교대 리베로는 소개가 간단해요. 네, 간단합니다. 동아리 소개. 팀? 예. 각오는 다이어트 파이팅. 자, 그 이유들이 주요 선수 특징을 딱 3명만 소개해 줬는데 BMI가 30%가 넘네요. 30.25, 35도 있고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쟀던 게 25.8, 이게 표준 이상이었거든요. 30이 넘는다는 건 조금 등치가 있다는 얘기죠. 등치가 있다. 네. 그런데 뭐 저희가 그거 보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래 보이진 않는데 네. 몇몇 한두 명이 있군요. 네. 하지만 선수들 배구하면서 분명히 다이어트, 네, 각오처럼 다이어트가 정말 화이팅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제 운동이라는 게 또 배구라는 게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요. 체력 소모가 또 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네,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배구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네, 다시 배구 하시고 네. 어머니 대회 이런 거 있으면 꼭 나가시고 생활체육에서도 좀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MI를 최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 경남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현, 오병주, 이재현, 남윤식, 이주호, 시민도, 신지훈, 김민석, 김재석, 백승호, 오원석, 박현진, 김동현, 위상현, 유재영 선수까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선수들입니다. 네. 네, 경남대학교 굉장히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이에 맞서는 광주교대 리베로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박준철, 문영석, 나덕호, 김현민, 양진명, 장지원, 그리고 오승현, 김건우, 김민성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클럽 챔피언십 예선전, 마지막 결승전을, 결전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네이버로 중계도 하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공개표를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주 많은 경험, 즐거운 경험, 아주 기억에 남는 경험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제보가 왔네요. 김현민 선수의 BMI가 상당하다고. 네. 제보가 왔는데 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김현민 선수가 제일 BMI가 상당했습니다. 네, 자, 배구를 통해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도 되찾는 20번 김현민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보가 왔어요. 제가 예, 제보가 왔습니다. 네. 아, 하트가 이 배구를 통해서 정신 건강도 분명히 즐거워질 거라 생각하고요. 운동하면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예.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스포츠예요. 예, 1인 1스포츠 각기 운동 쿠스프가 함께하고 있고 이거는 엘리트 선수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은성 스파이크! 아,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자, 리베로의 주은성 선수가 강력하게 대각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광주교대의 주은성 일단 신장도 좋고요. 공격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자,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1대1 동점. 그리고 광주교대 리베로의 서브입니다. 자, 서브 어렵게 받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자, 브로킹 맞고 떨어졌는데요. 네, 컷터치 일단 네. 먼저 홀딩이 먼저 불렸네요. 홀딩이 먼저 불렸습니다. 자, 범실이 나오면서 리베로가 포인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1대2. 자, 리베로도 조금 전에 공격 성공했던 11번 선수가 준성이 아니라 김건우 선수입니다. 자, 2단 살렸고요. 자, 3단 넘깁니다만 길어요. 너무 강했어요. 자,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 넓이가 낮다 보니까 선수들이 마지막 볼이나 공격할 때 긴 코스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 네. 범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인데요. 경남대 한마 오병주 선수의 서브입니다. 심판에게 인사도 하고요. 스파이크 서브인데요. 강해요. 서브 에이스. 오호, 뚝 떨어집니다. 자, 오병주 아주 강한 서브 에이스. 예. 자, 세레모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레모니 한 곳에 하필이면 또 예쁜 여학생들이 있네요. 예. 역시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주 다시 한번 서브 준비. 아, 좋아요. 또 들어왔어요. 연속 서브 에이스 그리고 동일한 세레모니. 더듬이가 있나요? 자, 그걸 또 반응해주고 있는 지금 화면에 잡힌 여학생들이 그 세레모니에 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경남대에 아마 동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같은 학우가 있다는 건 이렇게 또 든든합니다.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잘 받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아, 네터치요. 터치넷이 네. 먼저 있었어요. 자, 경남대 한마에 네터치가 먼저 있었고 김건우 선수의 스파이크 때리기 전에 네터치 포인트로 리베로가 한 점을 가지고 옵니다. 박준철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 선수도 30.25인데요. BMI가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5대3 두 포인트 앞서 있는 경남대 한마. 한마의 뜻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 서브 있어요. 네. 리시브가 나빴습니다. 자,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리시브 라인의 모습이 광주대 리베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답지 않아요, 지금. 팀 이름이 리베로인데. 자, 서브 캐치, 서브 리시브 할 때 손을 잡는 모습이 좀 늦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 리시브 할 때 오는 볼들이 많이 튀어나가고 있는데 빨리 손을 잡아서 리시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경남대학교 한마. 이재현. 자, 손 잘 들어갔고 리시브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넘겨야죠. 자, 네트 맞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고요. 이주호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네, 좋아요. 대각 남운식의 공격 성공. 아, 대각으로 제대로 잘 때려줬습니다. 자, 남운식 여기 특징에 자신만만 믿고 쓰는 백차라고 했는데 이 백에서 올라오는 짧은 오픈 공격입니다. 예. 어버헤드 패스 나빴습니다. 앞으로 밀어줬고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 자, 준성. 김건우. 네, 준성. 김건우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고요. 자, 뭐 유니폼을 빌려 입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엘리트리에 나온 이름은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네. 자, 리시브 잘 됐고요. 이주호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선택이 나왔어요. 예. 한 선수가 네트 맞고 떨어진 걸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포인트 가지고 오는 광주교대 리베로. 하지만 점수는 7대5 두 점 뒤져 있습니다. 엔드라인 쪽에서 리시브 나빴습니다. 위험했어요. 저러다가 다치는데요. 자. 네. 일단은 12번 이재영 선수가 끝까지 가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서브에이스가 됐습니다. 지금 리시브가 너무나 나빴어요. 이광현 선수가. 자, 몸으로 빨리 막아줄 필요가 있는 서브 리시브의 자세들입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는 A보드를 뛰어넘어서 낙법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었는데요. 자, 좋아요. 강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12번 이재현. 자, 이재현 선수 공격 탑법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들어오는 점프의 스피드도 좋고요. 브로킹 꼭 투브럭 떠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재현의 공격이에요. 남윤식의 서브. 자, 이번에 앞에 대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렵게 살렸고 3단 넘어갔습니다. 아하, 불안한데요. 한마 스파이크 넘기지 못합니다. 아, 좋아요. 지금 네, 네, 경주교대의 두 번째 살려줬던 그런 리시브가 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7 한 점 차를 만드는 리베로 광주교대입니다. 자, 서브 날카롭고요. 세트 올려줬고 속공! 브로킹 걸렸어요. 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더블 컨택이 지역이 됐습니다. 자, 속공이 나왔어요. 오늘 아마 처음 봤어요. 네, 네 경기 중에 네. 처음 나온 속공이었는데 그걸 또 블로킹이 또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앞에 전위 쪽에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섯 명이 지금 블로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자, 이번에 어려운 공 잘 쳐냈고요.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광주교대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범실. 좀 공격 들어오는 게 좀 늦었죠. 예. 자, 앞에서 브루킹 다섯 명이 지금 브루킹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꼭 투블럭이 뜨고 뜰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쳐내줘야지만 공격 성공률이 있을 거예요.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엔드라인에 걸칩니다. 서브에이스. 자, 경남대 한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두 점 차, 10대 8. 자, 코트가 넓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차징을 잘 해줘야 돼요. 네. 어버헤드 패스. 다시 올라갑니다. 김건우 성공. 성공. 네. 김건우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는 줄 알고 좀 늦게 수비를 했는 것이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10대9 다시 한 점 차인데요. 밀어졌고 스파이크 길어요.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이재현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좀 전에 공격 좋은 공격 하나 뽑아줬는데요. 지금 너무 네트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공격이었는데 미팅 예. 맺지 않고 그냥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호 다시 한번 이재현 쪽으로. 이재현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왼쪽. 자, 나갔어요. 김건우 공격 범실. 자, 김건우 쪽으로 공이 왔는데 길었고 김건우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보. 속공이에요. 아, 속공인데요. 두 명이 동시에 떠서요. 자, 3단 강하게. 하지만 뒤에서 받아 안 했습니다. 광주교대 리베로. 아, 넘기지 못했네요. 자, 앞에서 트릭으로 떠주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아메이, 백에이, 아메이, 차 아주 선수들이 다 지금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예. 아하, 선부 범실. 자, 이번에 시민보 선수의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자, 지금 뭐 한 점 차예요 또. 그렇습니다. 네. 한 점 차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어떤 팀이 먼저 분위기를 가져가느냐가 분명히 중요하겠죠. 네. 99번 양진명 선수의 서브입니다. 레시브 잘 됐고요. 왼쪽 가운데서 때렸는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남윤식 토스 연타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나 어택 디그가 길었고 3단 넘깁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야죠. 달려오면서 어렵게 넘깁니다. 이번엔 다시 리베로의 찬스볼 왼손으로 스파이크 어허 살려냈어요. 3단 넘어갑니다. 아 열심히 뛰고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왼쪽 김건호 성공합니다. 김건호의 스파이크 성공. 자 경남대학교들 예. 볼 집중력 네 먼저 칭찬하고요. 예. 디그가 상당히 멋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김건우 선수가 긴 팔 유리한 점을 점령하면서 스파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나갔어요. 자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재현 공격 범실. 자 이재현한테 올라가는 공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저 공을 처리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네. 조금 네트에다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바예요.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앞을 이주호 선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3대 13 다시 동점. 자 두 팀 1세트 지금 좋은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 팀이 서로 실수를 많이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 어떤 팀이 먼저 집중력이 흐트러질지. 아, 자 이번에 불안했어요. 찬스볼인데요. 백토스 스파이크 넘기지 못합니다. 남윤식 공격 범실. 자 지금 다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범실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집중력을 누가 발휘할지. 아무래도 선수들이 전에서 공격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콜센터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야, 리시브 괜찮았어요. 왼쪽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또 한 번 공격 범실 이재현. 자 이재현 선수가 뛰어들어오다가 주춤했었거든요. 완벽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스가 오면서 자꾸만 네트에 벌어지다 보니까 리시브는 괜찮거든요. 그대로 직접 해결 아, 해냅니다. 자 오병주 선수인데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받고 스파이크까지 네. 해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던 앞차 이동 공격이었습니다. 김민석 자 잘 잡았고요. 달려옵니다. 성공하는군요. 아, 자 블로킹 피해서 대각 쪽으로 때렸는데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운의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박준철 공격 성공합니다. 14대 16 리베로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경남대 한마 광주교대 리베로. 자 리시브는 괜찮단 말이죠. 공격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양진명 토스. 자 3단 안전하게 넘깁니다. 공격에서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이재현 뒤에서 살려내는 나이스 디그. 그리고 김동현. 자 김건우가 그냥 넘겼고요. 스파이크. 자 판단을 보류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일단 엔드라인은 벗어났거든요. 자 맞고 나가는지에 대한 사선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선심 두 명과 그리고 부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경기장의 음악은 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음악입니다. 자 주심의 판단은 리베로의 손을 들어주는군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주심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잘 운영하고 있는 오늘 심판들입니다. 좋아요. 강압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스파이크 바운드 된 공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김건우 연타 나갔습니다. 김건우 공격 범실. 자 쉽게 엔드라인 벗어나면서 경남대 한마가 한 포인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15대 17. 자 1세트 조금은 양팀 선수들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데요. 스파이크 자 뒤에서 좋아요. 살렸어요. 시민보 자 가운데서 찍었습니다만 오병주 어 나이스. 자 2단까지 살려가 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열정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네. 저렇게 끝까지 뛰고 많이 뛰다 보면은 분명히 BMI가 내려가겠죠. 김학봉 선수가 예 네 좋아요. BMI가 두 번째로 높은 선수네요.
하지만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쪽 김건우 연타 성공. 자 가볍게 가볍게 이 김건우 선수 11번 김건우 선수가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우 선수 아주 강하게 묵직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큰 키를 이용한 공격들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두 점차 한마 석공 네트 맞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찬스볼을 만들고 싶은데요. 왼손으로 살려냅니다. 김민석 언더 아 토스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리베로 왼쪽 양진명 쳐내기 시도였는데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양진명의 스파이크 그대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나 싶었는데요. 네 비디오에서 정확하게 잡혔네요. 다시 보기 너무 좋은데요. 네 한 점 차입니다. 2단 어렵게 3단으로 넘깁니다. 동점 기회 경남대 한마 왼쪽 이재영 블록아웃 동점입니다. 18-18. 자 이번엔 욕심 안 내고 블록아웃을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남대 차근차근 점수를 잘 따라가면서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아 광주교대 한 번만 더 이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서브 리시브 정확하게 해주고요. 예. 네. 다시 들어갑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앞으로 밀어주는 운도 나빠요. 자 서브 득점이 돼버립니다. 역전 성공. 경남대 한마 다시 앞서갑니다. 19-18. 자 이렇게 역전의 성공. 광주교대 리베로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교대 지금 자기 스스로 이뤄지는 범실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말았습니다. 네. 차근차근 해줄 필요가 있는 광주교대예요. 그렇습니다. 영남대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 잘 싸웠습니다만 아쉽게 지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리베로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팀 모두 오늘 승리를 위해서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세트는 약간 두 팀 모두 실수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실수가 많으면서 루즈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아, 좀 더 집중한 팀이 네.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강한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2단 2단이 불안했는데요. 3단 어떻게든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야 되는 리베로 석공. 하지만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20-18 세트포인트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자 광주교대 문영서 찬스볼이 와서 자신 있게 석공을 줬는데 너무 낮은 석공을 주고 말았고요. 예. 자 리베로 선수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트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점이 필요한데요. 토치가 나빴어요. 연타로 넘깁니다. 자, 이제 살려냈고 세트를 끝내나요? 하지만 블로킹! 아,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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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로킹 성공! 자, 블로킹 성공되면서 다시 한 점 차입니다. 20-19. 지금 그 공이 네트가 넓어서 네, 네. 끝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자, 자, 가면서 꺾이고 말았어요. 리시브 불안해요. 하지만 세트포인트 이재현 넘기지 못합니다. 듀스로 갑니다. 20-20. 아 듀스가 됐어요. 자 경남대 한마는 끝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1세트를 그렇습니다. 자 끝내지 못하면서 듀스까지 허용했고 광주교대 리베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김학봉의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왼쪽 이재현 안고 떨어집니다. 자 광주교대 블로커들이 조금 일찍 떴나요? 안고 떨어지고 네, 말았습니다. 빨리 뜨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맞으면서 안고 떨어지게 된 공이었는데 경남대 예. 끝까지 집중력 흐트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입니다. 강한 서브인데요.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오병주 서브에이스로 세트를 끝냅니다. 이 선수가 시작할 때 첫 서브도 에이스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연속 2점을 했던 서브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세트를 가져가는 서브 득점으로 세트를 이겨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병주 선수의 기가 막힌 서브 에이스 세트를 가져오는 세트 포인트 서브 에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1세트는 22대 20으로 경남대 한마가 광주교대를 리베로를 물리치고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뒤 2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 지역 예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대구 교대 선수들이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했네요. 네. 자. 자, 쉬면서 경기도 준비하고 분위기도 같이 맞추고 그리고 화장도 고치고 있고 화장 고치고 있다가 음악 나오면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여자분은 결승에 올라왔는데 남자분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또 이 에너지를 결승에 또 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워있던 선수들이었는데 네. 다시 일어났어요. 음악이 분위기를 깨우고 있군요. 자, 이런 것이 대학 선수들, 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젊음이 느껴지는 그 에너지, 높은 에너지 레벨. 젊음의 에너지. 예, 이 에너지를 저도,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저도 젊음의 에너지 팡팡 받고 가겠습니다. 예, 광주교대와 그리고 경남대 두 팀의 2세트 시작됐습니다. 석공 뒤에서 살려냈어요. 자, 어렵게 2단, 자, 3단 안전하게 넘어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남대 한마 시간차 나갑니다. 그대로 벗어났어요. 자, 시간차 시도, 속공 시도, 경남대 한마가 여러 가지 시도하는데요. 이번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주 세터가 아주 자신 있는 토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자, 리베로입니다. 네트에 걸리네요. 박준철, 아쉽게도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1대1입니다. 1대1. 광주교대 리베로 그리고 경남대 한마 1대1로 맞서 있는 2세트 초반 살짝 넘어갑니다. 문영식 토스, 백토스였는데요. 박준철 왼손! 강타 성공! 좋아요, 박준철. 자, 박준철 선수가 묵직하게 때리는 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왼손으로서 공격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박준철 선수 골 다루는 그런 유연성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때리면 상당히 또 까다롭게 느껴져요. 서브 득점! 문영석 서브 득점! 좋아요. 예. 자, 2세트 분위기 초반 가지고 오고 있는 리베로 광주교대입니다. 광주교대의 리베로. 계속되는 서브 이어집니다. 문영석. 조금 긴데요. 나갔군요. 나갔어요. 네. 3대2. 곧바로 한 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구 기술을 익힌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이렇게 배구라는 기술을 익혀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배구인 한 사람으로서 이 선수들한테 아주 고맙고 많은 힘을 한번 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뭐 생활체육에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의 건강도 있지만 배구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빅팬이거든요. 큰 그렇죠. 팬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구를 애정해주는. 자, 대각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3단 넘깁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다시 경남대 한마 왼쪽으로 이재현 물러서면서 어렵게 넘겼습니다. 문영석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좋아요. 직선 뚫어내는 김건우! 김건우 공격 성공! 자, 경남대 세터 너무 급하게 레프트를 올려주기보다는 어차피 오픈 공격으로 간다면 천천히 정확한 공격 토스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살짝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나덕호 선수의 서브가 살짝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2세트인데요. 광주교대 리베로 두 점 앞서 있습니다. 5대 3. 뒤져 있는 경남대 한마 그러나 1세트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결승 진출을 노리는 두 팀의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 지역에서 남자부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붙었어요.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자, 오히려 경남대 한마 선수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기 됐습니다. 맞습니다. 박준철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았던 거고 넘어오는 공은 못 보고 말았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이재형. 하지만 뒤에서 안전하게 받아냈고 앞으로 밀어주는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블로킹! 아, 남유식인가요? 자, 누군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블로킹 포인트 중요한 거 하나 만들어내는 경남대 한마입니다. 자칫 초반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을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살았어요. 자,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고 이재현 밀어넣기 홍간 쪽. 자, 살려냈어요. 붙었는데 다이렉트 성공합니다. 자, 살려낸 공이 네트를 살짝 넘어갔고 남유식 선수가 다이렉트로 꽂아 넣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트 안에 9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 하나 가지고 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엉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일단 콜을 먼저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아, 스파이크 박준철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박준철 선수가 타이밍 잘 맞춰서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리베로가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합니다. 자, 리베로 같은 경우에는 1세트도 내줬고 지금도 조금 앞서고 있었는데 곧바로 또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광주교대 리베로입니다. 자, 3등 안에 들기가 목표인데 자, 일단 4강까지 왔습니다. 4강까지 왔으면 이제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3, 4위전이었기 때문에 자, 그 이상의 욕심을 또 부려봐야 되는 광주교대 리베로인데요. 자,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역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팀에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한마팀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웨이드 패스 뛰어졌고요.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아, 블로킹! 네. 자, 이번에는 한마에서 블로킹이 나옵니다. 오병주. 자, 오병주 레프트 공격 놓치지 않고 블로킹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역전 성공이에요. 경남대 한마 2세트 초반 아주 초반에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지만 곧바로 역전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명이 떴고 시간차 성공합니다. 양진명 9명이다 보니까요 두 명이 떠도요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9명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가 5명이 일단 브루킹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브루킹 뛰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트릭 점프를 많이 저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좋고요. 했고 밀어줬고요. 이재현 성공합니다. 이재현. 자, 이재현 선수가 이번엔 힘을 좀 빼면서 달랜다 그러죠, 공을. 네, 공격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한 미팅으로서 범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때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8. 광주교대 선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조금씩 네. 나오는 범실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범실이죠. 시간차 네. 타이밍 절묘했는데 그렇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점을 더 허용하는 광주교대 리베로 팀이고요. 한마 팀은 한 점을 더 벌립니다. 아, 이번에 늦게 손을 댔어요. 자, 2단, 3단 어렵게 넘어왔습니다만 같은 팀 선수가 부딪혔어요. 자, 공격 블로킹! 다시 올라옵니다. 접전 다시 혼전 상황. 승자는 광주교대 리베로입니다. 리베로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8대 9. 하지만 조금 전에 충돌이 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리베로. 자, 박준철 선수가 일단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 조금은 통증이 있어 보입니다. 둘이 충돌하면서 조금 찔린 듯한 그런 박준철인데 예. 일단은 광주교대 리베로 벤치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뛰어줘야 됩니다. 오병주! 성공! 자, 공격도 할 수 있는 선수 오병주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대 선수들 골고루 선수들이 자기한테 올라오는 공들을 잘 처리, 득점을 이뤄주고 있고요. 예. 그만큼 공격수들이 많은 경남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백토스 박준철! 날카로운데요. 2단 넘깁니다. 다시 공격 준비. 이번엔 왼쪽 선택. 스파이크! 나갔군요. 자,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공격 범실
김건우. 자, 너무 어깨 힘들어가요. 예. 자, 그런데 김건우 선수가 때려놓고 나서 바로 좀 실망하는 표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갔더라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수한테 좀 미안해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네. 조금 이따가 해도 되는데. 예. 그런 게 또 배구의 기술입니다. 예. 그런 거 잘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예. 네. 포커페이스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병조 브로킹! 어, 좋아요. 아, 시원한 블로킹 포인트 장지원. 자, 나이스 블록이고. 네. 지금 경남대 선수들 뭐 A킥과 A 그 다음 차까지 여러 가지 패턴을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자, 저런 것도 칭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다양한 플레이들 배운 네.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 오픈 이재현. 자, 뒤에서 살려면서 살려냈고 2단으로 넘겼습니다만 한마 살려냈고 한마도 2단. 자, 리베로 스파이크 대각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아, 선수들 몸을 날리면서 디그하는 모습. 자, 엘리트 선수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프 스파이크 넘어오르고 자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자, 먼저 리베로가 실수를 했는데 자 경남대 선수들은 수비하려고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주 선수가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 공을 잃어버리면서 행운의 득점이 광주교대 리베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이네요. 11대 11. 좋아요. 자, 잘 받쳐 올라갔고 석공! 자,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만 살려낸 공이 사이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리베로 네. 광주교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공격에서 조금씩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서브 범실 나오면서 한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대 12 동점. 오병준 리시브 뒤쪽. 자, 호흡 맞지 않았어요. 오, 네트에서 두 선수가 부딪혔는데요. 예. 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달려들어가는 탄력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손을 올리면서 포기했고. 아, 이게 상대쪽으로 많이 침범이 됐네요. 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트에 붙었을 때 저런 경우 네.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트에 걸려서 크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상대와 부딪혀서 크게 넘어질 수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밀어졌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13대 12 한마 한 점 늦어 있는데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공격 범실 남윤식. 자, 남윤식 선수 백으로 돌아가는 백차 공격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 자,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4대 12 광주교대 리베로 두 점 앞선 점수가 됐습니다. 이재현 리시브. 자, 그리고 언더토스 해줬는데요. 이재현 연타 공격 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범실이 이어지고 있는 한만데요. 작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전 시간 요청하네요. 15대 12 석점차 광주교대 리베로가 역전에 성공했고요. 점수까지 벌려놨습니다. 자, 자, 조금씩 네. 선수들이 집중하면서도 그 공에 대한 앞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조금 전 나왔던 그런 것은 이상이 올 수 있는데 아,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선수들이 열정도 있고 투지도 있고 몸을 아끼는 법을 조금씩 배운 그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를 보호하는 법. 자, 그런 것들까지 배우기에는 선수들이 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선수들이 정말 열정이 있게 잘 때려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정말 작년에 파이널 대회보다 예선 지역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몇 개월 사이에 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예. 밀어넣기 절묘한 공간에 성공해냅니다. 이재현. 아,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간에 똑하니 떨어뜨렸습니다. 자, 몸을 날려봤던 리베로 선수들이었는데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9명이면 꽉 찰 거라고 생각하고 빈자리가 없을 거 생각하는데 예. 네.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파톨 리시브 밀어줬고 안전하게 넘기는 리베로 찬스 볼. 왼쪽 이재용. 자, 어디에서 아, 살렸어요. 이담. 자, 이걸 해결해내는군요. 자, 지금 어떻게 넘기는 것만 해도 좋았는데 김건우 선수가 포인트까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 공을 아주 강하게 때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안고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예. 저것을 강하게 때린다고 때렸으면 아마 브로킹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16대 13. 자, 넘어왔어요.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는 리베로의 기회. 하지만 투수가 조금 나쁩니다. 넘어왔고요. 다시 경남대 한마 이재현 철회기 성공합니다. 이재현 공격 성공. 자, 하지만 광주교대 리베로 선수들이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 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을 날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양팀 선수들을 뛰고 있고 또 광주교대 선수들 리베로라는 이름답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재현 쪽으로 토스. 이재현 연타 계속 받아냈고요.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블로킹! 블로킹! 한 점 차로 갑니다. 자, 나이스 블록이에요. 좋아요. 예, 나이스 블록. 지금 박준철한테 왔던 공이 너무 네트에 붙었다는 걸 느꼈는데 예. 아,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일단 블로킹이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블로킹 포인트까지 만들어냅니다. 16대 15 다시 한 점 차. 이 세트도 상당히 치열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병주. 자, 서보자동 오병주 이번에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스파이크 내가. 아, 박준철. 아, 잘 때려요, 박준철. 잘 때려요. 왼손잡이가 네. 때릴 수 있는 그 코스를 정확하게 정확한 미팅을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철 선수의 능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까지 넣어주러 내려가 있습니다. 좋아요. 어버이드 패스 왼쪽. 이제 현 블로킹. 자. 커버돼서 살려냈고 다시 이재현이 뜹니다. 이재현 블록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격 성공. 이재현. 자, 이 블록킹 맞고 떨어지는 거 회전이 많이 먹히면서 역동적에 걸리고 말았던 리베로 선수들입니다. 17대 16 한 점 차. 자, 선수들 어제부터 시작된 예선전과 결선 2군까지 예.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3세트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쯤은 체력적으로나 집중적으로나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큼도 젊음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예. 네. 자, 높은 에너지 레벨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입니다. 남부 지역에선 4강전입니다. 여기서 1, 2위 팀만 파이널로 갈 수 있는데요. 자, 4강 두 번째 경기에서 파이널 갈 수 있는 팀이 가려지겠습니다. 남은 한 자리 티켓. 아, 좋아요. 자, 따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오병주 시원한 공격이었습니다. 오병주. 18대 17. 자, 지금 남부 지역 예선이지만 경상도 팀들만 지금 다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파이널에 올라가 있는데 결승에. 아, 좋아요. 자, 스파이크 성공. 김건우. 자, 유일하게 남은 지금 전라도에서 온 광주 교대인데 자, 일단 1세트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19점이면 20점이 먼저 올라간 팀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광주 교대 19점 먼저 갔어요. 이재현 뜹니다. 자, 하지만 뒤에서 길목 지키고 있었고 밀어주는 공 나빴어요. 넘기지 못하는군요. 자, 고비를 넘지 못하는 광주 교대 리베로 다시 한 점 차를 허용합니다. 자, 문영신 너무 급한 토스를 지금 하다 보니까 토스에서 범신이 나왔는데 네. 자, 천천히 높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네. 다시 한 점 차를 만들었어요. 아, 자,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한마. 자, 이러면서 20점 고지 리베로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리베로는 세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경남대 한마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죠. 그렇습니다. 한 점 남기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점수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타임을 했고요. 예. 자, 광주교대 마지막 점까지 하면서 이 세트 다 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뭐 양팀 선수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시민보 선수의 소개가 재밌네요.
처음 서는 라이트 자리 맥주 필라이트와도 같이 깔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 뭐, 예, 깔끔한 맛. 자, 필라이트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좀 궁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뭐 맛을... 믿고 쓰는 백센터 경남대 니시노야 하이큐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까지 상당히 재밌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재현 이 선수는 믿고 쓰는 백센터 경남대 이 선수가 니시노야네요. 아, 이 선수는 이재현이군요. 선출과도 같은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한마 세트 포인트에 계속 놓여 있는데요. 3세트로 갈 수 있을지요. 3세트로 갑니다. 경기 파이널로 갑니다. 3세트로 가는 공격 마무리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김건우 깔끔한 네. 공격으로 이 세트를 따갔습니다. 자, 이 세트는 광주교단 리베로가 21대 19로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었고요. 자, 마지막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결승에 올라간 경남과 기대 109회인가요? 파이널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 많이 쓰고 와라. 많이 쓰고 와라. 네, 우리가 여유 있게 해주겠다. 네. 자, 그러나 뭐 경기 흐름 알 수 없습니다. 자, 3세트는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요?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입니다. 남부 지역 예선 4강전 남자부 경기입니다. 마지막 4강전 경기고요. 자, 마지막 남은 파이널 티켓을 노리기 위해서 두 팀이 맞서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고요. 이제 4강전 3세트 세미파이널 4강전 3세트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남대학교 한마 그리고 광주교대 리베로 1세트는 경남대 한마가 가지고 왔고요. 2세트는 광주교대 리베로가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1대1 마지막 3세트입니다. 자, 3세트 오늘 벌어진 4강 중에 첫 번째 3세트인데 4강전은 15점을 먼저 따는 팀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4강전은 판 2승제에서 마지막 3세트는 15점이죠. 예. 네. 자,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 에너지를 이곳으로 몰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한마의 스파이크 이재현. 자,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올려줬고요. 자, 왼손으로 넘겨 줬습니다. 이주호. 오른쪽 스파이크! 남윤식. 자, 남윤식 자기의 자신감 있는 백차를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예. 자, 3세트 첫 번째 포인트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자, 15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 기선 제압 그 어느 세트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없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김건우.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다시 이재현 쪽으로 이재현. 오호, 나이스 디그. 그리고 다시 한번 김건우 연타. 잘 때리네요. 잘했어요. 네. 지금 저것도 아마 강하게 때리려고 한다 보면은 아, 공격에서 범실이 나올 수 있었던 자세였는데 예.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세게 때려도 한 점, 연타로 때려도 한 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어버헤드 패스. 자, 다시 한번 공격 성공이 됩니다. 예. 자, 공격 성공하면서 2대1이 됐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 토스가 됐고요. 왼쪽 김건우 또다시 연타. 살았어요. 하지만 슈퍼디그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밀리면서 넘겼습니다만 다시 살아있어요. 그대로 넘어왔고 다시 왼쪽 준성이에요. 아, 김건우입니다. 아, 김건우. 김건우 공격 성공. 네. 네. 김건우가 공격 성공을 하면서 2대2 동점 팽팽하게 가는 3세트입니다. 자, 언제나 3세트는 상당히 또 치열하군요.
예, 상당히 치열한 3세트 마지막 세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맞대결. 오른쪽에 리베로 광주교대, 왼쪽에 한마 경남대학교입니다. 한마 이재현 높은 타점. 좋아요. 정확한 공격이었습니다. 3대2 다시 앞서갑니다. 자, 정말 예. 치열하게 선수들 하나하나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치러주고 있는데 1, 2세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갔어요. 살짝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속이기 위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살짝 넣어줬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3세트 들어와서 양팀 선수들 초반이긴 하지만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1세트 범실도 많았는데 3세트 집중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아, 좋아요. 자, 어렵게 받아냈고 3단 안전하게 넘깁니다. 찬스볼 리베로 오른쪽 백토스 밀어넣기. 아~ 실수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10번 박준철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네. 왼손으로 때릴 수 없는 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요. 너무 예. 긴 코스를 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천천히 줬으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긴 토스. 자, 어쨌든 넘어왔습니다. 한마 한마도 공격을 하지 못했고요. 다시 리베로 김건호 스파이크 몸을 날리면서 슈퍼디그 그리고 스파이크 성공. 이재현. 자, 이재현. 야, 잘 때리네요. 예. 자, 이재현 비선수 출신이지만 선수 같은 공격력을 보인다고 했는데 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도 조금 내려오면서 때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면서 포인트로 연결시켰습니다. 김건호 리시브. 자, 백토스 스파이크 강합니다만 살려냅니다. 나이스 디그. 자, 하지만 3단 3번 만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한 공격 박준철 선수의 스파이크 상당히 위력적인데 이 이광현 선수가 너무 잘 받았어요. 리베로의 이광현 마치 엘리트 팀의 리베로처럼 참 좋아요. 잘 받아냈고요. 하지만 불안한 공 이제 넘겼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시민보. 자, 어설프게 넘어오는 공 시민보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것도 집중력에서 나오는 예. 공철인데 좋아요. 6대4입니다. 6대4 경남대 한마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서브가 전 오병주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만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자, 브로킹 맞고 넘어온 공 다시 넘겼습니다. 찬스볼 리베로 스파이크 하지만 네트를 때리고 마는군요. 자, 박준철. 자, 이번에 포인트를 가지고 오지 않나 리베로가 싶었는데 박준철의 스파이크가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7대4가 됐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오병주 잘 받아 올라갔고요. 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미스. 터치가 나왔어요. 예. 지금 경남대 한마의 터치넷 범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브로킹 하면서 터치넷이 먼저 나왔다고 했고요. 예. 자, 선수들 집중력. 지금 저렇게 붙었던 집중력도 잘 처리하는 거 보면은 양쪽 팀 다 집중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김건우가 자, 살짝 넘겨졌는데 누가 먼저 터치했느냐거든요, 여기서는. 불안해요. 리시브 2단 살려내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네. 리베로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리베로가 다시 힘을 내면서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7대6. 세트스코어 1대1 결승 진출을 놓고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리베로 어버헤드 패스 왼쪽 이재현 쫓아가나요? 자, 달려가보는데요. 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선수들이 너무 잘 뛰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8대6 먼저 경남대 한마가 활정부지에 먼저 올라서면서 세트 교체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네, 포트 교체를 먼저 하고요. 예. 아, 지금 양쪽 팀 다 서브 범실은 나오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서브도 강하게 때리는 반면에 서브 리시브도 범실이 안 나고 있거든요. 예. 자, 오늘 처음으로 이뤄진 마지막 파이널 세트인데 자,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게임도 굉장한 투수를 보이면서 예. 굉장한 뭐 타이트한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 경기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왼쪽 김건우 자 살았어요. 자 본인 직접 살려냈고요. 2단 밀어줬는데요. 나빠요 나빠요. 넘기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6대9 석점 차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철한테 너무 믿었어요. 예. 6대9 석점차 앞서 있는 경남대학교. 좋아요. 한방. 자 이번에는 시브 괜찮았고요. 박준철 스파이크. 하지만 살려내는 경남대학교. 오병주의 속 공격은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건우. 아 좋아요 김건우. 해결합니다. 세레모니. 아 자신감이 있어요. 자 네. 자신감도 있지만 좀 지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김건우인데 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양쪽 팀입니다. 자 치열합니다. 7대9 파이널 세트입니다. 파이널 3세트 두 점 늦어있는 리베로입니다. 이 세트를 그렇습니다. 따내면서 기사회생한 리베로인데요. 아~ 서브 범실이에요. 아~ 나갔어요. 자 10점에 먼저 경남대학교 한마가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저런 서브 범실 하나가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 서브 득점. 자, 리베로는 여기서 리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자, 한 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작전 시간 요청이죠. 네. 자, 작전 시간 요청인데요. 자, 이 작전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점수가 넉 점 차. 여기서 리베로가 추격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넉 점 차지만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예. 아, 여기서 한 번 더 집중력을 발휘해줄 필요가 있는 리베로 팀. 예. 자, 리베로가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경남대가 지금 잡은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파이널로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유식의 서브. 아! 서브 에이스! 7대12! 자, 파이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결승전이 눈앞에 와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자, 좀 강한 서브는 아니지만 yeah. 가면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서브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기 이릅니다. 자, 잘 받쳐 올라갔고 블로킹! 경남대 한마 블로킹 오병주! 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Yeah. 자, 경남대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자, 리베로 광주교대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올려줬고요. 스파이크! 내가 이것도 살려냈어요. 2단! 자,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아, 멋진 슈퍼디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 기록해야 될 리베로인데요. 그대로 나갑니다. 공격 범실까지 무너지는 리베로입니다. 무너지는 리베로. 아 지금은 경남대의 마지막까지 예. 쫓아가면서 두 번째 공을 살리는 모습을 본다면 경남대가 정말 더 한 번 더 이기고자 하는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끝까지 쫓아가는 집중력 대단했습니다. 자 이번에 서브 범실 서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윤식. 자 하지만 점수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 매치 포인트 결승행 포인트 한 점이 남아 있는 경남대학교 한마입니다. 자 리베로 광주교대 서브 잘 들어갔어요. 자 3단 넘깁니다. 한 점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왼쪽 스파이크 김건우 뒤에서 살려내는 한마 그리고 이재현 마무리 안 됩니다. 자 2단 올라왔고요. 김건우 연타 달랬는데요. 성공합니다. 아, 김건우 네 김건우 잘 달래네요. 자 9대14 한 점을 더 만회하는 광주교대 리베로 하지만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아 길어. 자 어렵게 신지훈 올렸고요. 네. 3단 넘깁니다.
어버이드 패스. 자, 한 점 더 쫓아가나요? 나갔어요! 잘 때렸던 김건우의 공격 범실. 이렇게 3세트 15대9로 한마가 가지고 오면서 경남대학교 한마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활약까지 간 후 접전을 벌이면서 양쪽 팀다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예. 그렇게 집중력 있으면서 배구를 사랑하는 모습. 아, 정말 칭찬하면서 이 두 팀, 대학교 팀들이지만 배구를 사랑하고 배구를 즐기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당히 흐뭇해 하시는데요. 아주 대학생들. 흐뭇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배구를 즐기면서 또 네. 본인들의 심신도 단련하면서 또 승리도 가져가고 네. 추억도 쌓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대결 4강전 모든 팀들이 가려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경남대학교 한마가 1세트 이기고 2세트 내주면서 좀 흔들릴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3세트 확실하게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베로 지금 방지 교대의 팀도 예.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도 분명히 보였지만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예. 자, 4강전까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뭐 그 실력도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 지역에선 마지막 결승전만 남아 있습니다. 여자부 결승전, 남자부 결승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여자부 결승전부터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